어느 봄날 KBS 유진휘 기자가 깜짝 놀랄 얘기를 꺼낸다. 제가 회사를 퇴사합니다. 이제 그 이유가 있거든요. 가보시죠. 목적지는 전주시 근교 완주군이다. 기자로서만 한 15, 16년 이렇게 일해왔는데 그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생각이 많이 들어. 휘 기자가 이제 퇴사하고 귀농귀촌을 좀 하는 그런 삶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. 이제부턴 직접 귀농귀촌에 도전하는 유튜버 휘 기자다. 초가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청든 땅. 어우, 여기가 잘 지났죠? 이런 데에서 살면 좋겠다.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휴. 짐 싸서 막 네. 나오신 거예요? 네. 안척도 안 하네. 운주 때 그냥 자랑했어요. 운주 가고 싶으셔서요? 실사 네, 보여드려요?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분들. 여기 네.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여기 이제 저희 건물은 2018년에 완공이 돼갖고 아 5년 차? 공유주가 어떻게 저희가 이쪽 방에는 다른 시설이 별도 없고 방하고 화장실밖에 없어서 공유 시설이 따로 돼 있어요. 앞으로 휘 기자는 이곳 게스트하우스에 잠시 머물 계획이다. 그래도 보통 한 2박 3일, 3박 4일 정도 하시거나 조금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은 제일 길게 하신 분이 뭐 한 달? 뭐 저희가 두 달까지는 빌려드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한두 달 하신 분들은 딱 목적이 정확해요. 진짜로 딱 결정 다 하고 집 구하시려고. 네. 오. 물 잘 나오나? 아, 좋네, 좋아. 이 집은 물이 잘 나와야 되겠지. 와. 휘 기자는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. 아, 진짜 좋다. 네. 여기 봐봐요. 네. 문을 열어볼까? 와. 여기는 저기 뭐야. 그 귀농귀촌을 가장해가지고. 이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? 저는 네. 딱 만나보면 알아요. 이분이 아 그냥 단기 준비하러 오는 건지 놀러 오는 건지.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방문 상담한 이력이 있거나 교육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쓸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예약하실 때 정확히 목적을 이제 물어봐요. 너무 다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제가. 저희 회사 저기 그 사우나 아니 샤워실에서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작업복장이 영 불량한데 아 그래? 네 영 불량해. 게다가 지금 이거 작업 신발로 갖고 오신 거잖아요. 네. 아니 저기 땅에 들어가면 막 보통 장화 신는데. 아 장화도 필요해요? 그럼요. 농사의 기본은 장화와 모자. 이런 신발은 필요 없어. 모자도 불량해. 아, 놀러 오셨어요? 놀러 오셨어.
너무 챙이 짧잖아요. 좀 이따가 여기 챙이 너무 짧아. 아, 옆에 시작 있잖아. 네, 시작 있어요. 다 준비해,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. 가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귀농이 쉽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. 귀농기 저는 아 그런 거 그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아셨어요?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. 시작할 때 사람을. 그리고 비용도 아 그쵸. 이게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15,000원 2만원? 작은 방이 1박에 15,000원 큰 방이 1박에 2만원 2만원 근데 그리고 그게 4박이 넘어가면 4일이 넘어가면 5,000원씩 그러니까요. 왜냐면 한 달, 두 달 거주 하시려면 두 달까지도 이제 이게 거주가 가능하니까 이제 장비 오면은 장비를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지적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. 준비부터가 만만치 않다. 하고 이제 어떤 기계들 있는지 뭐 이런 데 일단 복장부터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. 잘 갖추고 오세요. 귀농귀촌이 쉽지 않네. 고산면 소재지입니다. 처음으로 고산에서 밥 먹는 것 같네. 일단 배부터 채우러 고산면 맛집을 찾았다. 뭐야, 밴드 불러가지고 노래도 좀 부르고. 군수님. 네.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은 갈비탕. 맛있네. 본격적인 휘기자의 먹방. 아버지 여기 저기 뭐야 농사 지을 때 입을 옷 같은 거 입을 만한 옷 같은 거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? 여기? 예, 고맙습니다. 아, 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나네. 이 면 소재지. 면의 중심지 오니까. 장판도 있고, 미용실도 있고. 장어 좀 살러 왔는데. 우와. 화려한 장화들이 회기자의 눈을 사로잡는다. 이거 밖에 없어요? 지금 끈 안 끼는 건 다 그런 종류예요. 이런 거하고 요거. 색깔은 다른 그런 거 괜찮네. 사이즈가 있으려면 모르겠다. 요거는 15,000원 이거 2만원이고 네. 아니 저게 2만원 이거 15,000원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작아. 장화 하나 멋있는 거 하나 주시죠. 멋있는 거 남자분 거? 네 그거 좋네. 그가 선택한 장화는 바로 밀리터리 룩. 오 괜찮다. 빨리 와, 시간 없어. 빨리 가야 돼, 빨리. 여기.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저기 별집 모자. 아, 집. 네. 몇 개 드려요? 한 보려고요. 얼마씩이에요? 가격이 중요한. 예? 5,000원. 다 비싸네. 이건 이제 여자들은 이런 거 안 끄시네. 이렇게. 많은 서비스로 한번 줘봐요. 한번 좀 잘 괜찮으면은 몇 개 살 테니까. 예? 예쁜 걸로 좀 주셔요. 예쁜 걸로. 요거. 색감 있는 거, 색감. 예, 그런 거, 그거. 하나, 두 개. 오케이. 세 개. 절여 먹고. 예. 시골 임신계. 토시. 좋네. 예. 한 사코 더블 챙겨주신다.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? 아 그럼요 하나 네, 두 개 주시고 어머니 자주 올게요. 네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네. 네. 이 시골의 넉넉한 고향의 넉넉한 인심 보셨습니까? 토시. 또 이제 우리 고산면 전통시장, 고산 미소시장 또 좋네. 휘기자는 과연 진짜 농부로 거듭날 수 있을까?
오, 복장 멋있는데요. 아유, 진짜 사는 게 일이었네. 거기 부시장에 있잖아요, 이런 거. 그러니까. 또 있죠. 잘하셨어요. 아, 이거는 어차피 장화신가 괜찮네.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네. 나중에 조금. 아니에요, 그냥 이렇게. 네. 죄송해요. 뭐라고 안 그럽게. 자기소개하세요. 자기소개. 신입생 와신가 자기소개. 고맙습니다. 선배 귀농 귀촌인들 앞에서 휘기자는 막내다. 같이 귀농 예비 귀농 귀촌인들 그래서 또 반갑게 또 자연스럽게 또 맞아주셔서 감사하네요. 농기하고 프로파. 오늘은 농객의 교육이 있는 날. 어째 휘기자 표정이 여느 때와 달리 심각하다.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농업을 농사를 이렇게 주변 분들이 져가지고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. 초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청든 땅 아기영서 벗을 삼아 돈받기를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